방송 미션을 양사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06 외관과 피지컬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역시나 Fix You 같은 곡을 녹음해보고 마크 2 에이지 03 마크 2와 혹시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그것만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부터 기타 한번 쇽쇽쇽 쳐주세요. 네, 그러죠. 그렇어요. 네, 녹음해볼게요. 바로 더블링. 네, 보컬 녹음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네. 좋아요. 좋네요. 뭐 똑같겠죠?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뭐 지금 다른 게 더 이상하지. 솔직히 말하면 다른 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도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비교하겠습니다. 비교하겠습니다. 이제 앉아 있으면 엉덩이에 땀이 차는 계절이 왔죠. 엉땀. 그래서 이 자동차 이 통풍 시트 엉시 엉따는 이제는 차량의 현대 차량의 필수품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거 없으면 어떻게 운전할 거 싶어 이제. 말이 안 돼. 이게 뭐 사실 요즘 이제 반도체 이슈 때문에 지금 외제차 같은 경우는 빠져서 많이 나온다는데 저는 그런 이유로 구매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저도 진짜로 무조건 그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차가 좋은 브랜드에서 싸게 나와도 제가 만약 이제 다음 차를 이제 간다고 했을 때 차에서 절대 빼면 안 되는 게 저는 딱 그거예요. 엉뜨랑 엉시 중에 하나를 빼야 된다면 엉시를 빼는 게 나 그나마 엉뜨 없으면 겨울에 너무 힘드니까. 아 그래 형은 엉뜨가 더 중요해. 아 그래 엉시가 더 중요하구나.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엉뜨 없어도 돼요. 아 엉뜨 없어도 된다. 몸에 열이 많아서 저는 엉시가 있어야 돼. 엉시가 있어야 돼. 하지만 네. 무조건 거의 웬만한 둘 다 들어가니까 그죠. 그 두 개 필요하고 핸들 열선 반드시 그렇죠. 필요하고 그거 없으면은 뭐 손이 이제 박살이 나버리는 그쵸. 거죠.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 없으면은 아 그렇죠. 귀찮을 것 같아. 너무 추천. 근데 후방 카메라 없잖아. 없는 차는 없지 거의. 그지? 거의 최근에 거의 진짜 본 적. 그러니까 최신형 차 중에 그런 차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가끔씩 외제차는 진짜 엉시랑 그 저거 그 핸들 이거 손따 없는 차 그거는, 있어. 그건 많아. 은근히 손따 그런 차는 없어, 많아서 이 차의 재미로만 보기에는 왜 우리 차 리뷰하고 있어? 몰라. 엉덩이 이거 한번 띄웠다 그래. 야, 자 다시. 자 이거 뭐 편집해도 들어서.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일단 잡아봤고요. 네, 06 MK2 한번 들어볼게요. 네.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voice and I will try to fix you. 네, 들었고요.
마크2. 네. 03 MK2 들어볼게요.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네. 전혀 모르겠는데 차이. 모르는데. 그래도 드라이도 비교를 해볼게요. MK1은 안 들어보셔도 되나요? 아, 들어볼까요? MK1까지만 한번 들어보죠. 네, MK1까지 들어보죠. 이왕 들은 김에. MK1 들어볼게요.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이게 좀 미들이 좀 맵다. 원이 투가 좀 더 사운드가 좀 예쁘게 빠진 것 같아요. 마크 투가. 자 이번에는 드라이로. 드라이 드라이도 들어는 봐야죠. 네. 근데 뭐 사실 뭐 드라이로 듣나 마나 똑같아. 네, 똑같은데 그래도. 예, 06 MK2나 03 MK2나 뭐 다를 게 딱히 없다라고. 이거 뭐 채널 구수 차이지 뭐 우리 어쨌든. 네. 하나 썼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알아서 그래, 어차피 똑같은데 그래도. 네. 들어보죠. 네.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03 MK2입니다.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똑같다. 모르겠어. 뭔 차이가 전혀 있는지. 모르겠어. 똑같아요. 그리고 뭐 차이가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해. 차이가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상황이고. 느끼는 여기서 기타 사운드 차이는 약간의 어쩔 수 없이 재세팅하면서 떨어지는 마이크 각도인 거지.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그렇거든요. 그 실제로 세션 어쿠스틱 기타 녹음을 하러 갈 때 벌스까지만 하고 잠깐 쉴 게 없어요. 그 각도에서 계속 친단 말이죠. 그렇죠. 어쿠스틱 기타 끝내고 잠깐 쉬고 일렉 치는 경우는 있어도. 네. 예전에도 뭐 그런 적 있었지만 엔지니어분도 왜 아직 그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잘 몰라가지고 마이크 중간에 건드셔가지고 각도에 바뀌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왜냐하면 아무리 잡아도 그 소리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 아니 뭔 소리야 기타 소리가 좀 다른데? 그게 아니라 매번 약간씩 틀어지는 각도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는 그 느낌도 거의 안 나요 저는. 아 그래요? 각도 차이도 별로 안 느껴져요. 뭐 일단은 그 보이스에서 오는 이 결이 그냥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다른 게 없다. 네. 그냥 같다. 좋습니다. 같은 걸로 보면 되고 뭐. 하지만 원투는 분명히 차이가 있긴 있다. 네네네네. 그래서 뭐 그냥 이 저희가 그 인트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업그레이드 수준이고 이게. 그리고 스트리머 분들의 그냥 여러 가지 의견을 빨리빨리 이제 그 받아들여서 이제 좀 패치를 해가지고 형님 개정한 그 그냥 2세 네, 된 것처럼 2세, 네. 개정판 개정판 2세가 나온 것처럼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이 풋스위치로 해가지고 뮤트하는 이런 것부터 해서 뭐 좀 재밌는 기능이잖아요. 그리고 뭐 그게 우리한테 딱히 사실은 이게 있는다고 되게 감동적이거나 그렇죠. 뭐 이런 기능은 아닌데 방송하시는 그치. 분들 입장에서는 뭐 저희가 방송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와 이게 야 이거를 이제 넣어주네 이런 기능일지도 모르니까요. 뮤트가 뭐 그럴 수도 예, 있지만 예. 뭐 우리한테는 뭐 그렇진 않으니까. 예. 그래서 뭐 맞아요.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이렇게까지 왜냐면 게임 스트림 하시는 분들은 손이 양쪽 손이 놓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소리를 뮤트하고 싶은데 발이 놓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 입장은 여기서도 하면 되지 뭐. 근데 어. 이게 막 진짜 실시간이면 진짜 어, 뮤트. 그러니까 내가 막 하다가 졌어 그러면 아씨 말고 이거 욕한다거나 뭐 그런 안, 이건 아닌가? 뭐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뭐가 됐든 어. 간에 어쨌든 뮤트를 어쨌든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양이 좀 피지컬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단순한 계정판이라고 계정 증보판이라 봐야 된다. 네. 뭐 뭔가 양이 늘어나기 맞습니다. 네. 아주 그, 좋은 말이었어요. 네,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마크튼 그 정도 느낌. 네. 자, 오늘 이렇게 공룡 마크2까지 같이 봤고요. 어쨌든 오디오적인 기능은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확실한 업그레이드는 아니지만 적어도 조금 더 트렌디한 느낌은 든다. 왜냐하면 그 미들이 좀 편안하게 들리고 네. 전반적으로 약간 라이트하게 하이가 싹 올라간 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듣기 편한 사운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의 사운드 취향을 좀 따라간 느낌의 보정이 조금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이거 예전에 이제 마크 1 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소리 좋고 맞아요. 성능 좋다. 이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뭐 어쨌든 그 방송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좀 강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때랑 똑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쁘니까. 예쁘고 직관적이니까. 그게 좀 한몫한다. 맞아요. 네. 저렇게 저 하얗고 하얗고 뭔가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맛도 있고 이런 걸로 시작을 하시면은 어떤 이런 기계식에 조금 적응을 하시면은 나중에 다른 장비 다룰 때도 훨씬 편합니다. 더 편하게 훨씬 다루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오늘 AG06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기어 나오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